한번 해보십시오. 네, 오늘의 두 번째 동작, 근육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. 네. 자, 이제 근육운동이잖아요. 네네네. 또 오늘 예, 의자를 이용한 거예요? 예, 이용한 거요. 네, 예. 어떻게 이용한 네, 거예요? 요 의자 앞에서요, 네. 뒤로 이제 의자를 등지고, 예, 이렇게요? 뒤로 해서 의자를 잡아보세요. 아, 이렇게 앉으세요? 어깨 넓이로, 예, 어깨 넓이로 잡으세요. 어깨 넓이로. 좀, 예, 엉덩이 띄우고 이제 쪽으로 좀 더 가지고. 아, 예, 이렇게 해서? 예. 네네네. 조금 더 앞으로 가시죠. 좀 더요? 예. 오. 그리고 손도 좀 앞으로 짚어주세요. 아, 이렇게 앞으로요? 그렇죠. 어깨 넓이 위에서 봤을 때 직각이 되게 좀 더 앞으로 가시고, 다리 직각이 될 정도로 내시고. 자,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면서 팔이 직각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겁니다. 이따가 올라오고 다시 더. 그러니까 팔에 내 몸을 다 체중을 실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엉덩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요. 팔로 내 몸 전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느낌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셔야 돼요. 자, 호흡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내려가고 네,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다시 내쉬면서 내려가고 좀 더 내려가 보세요. 더 팔을 더 뒤로 쭉 밀면서 그렇죠. 어. 팔이 직각이 되게 다시 한번 쭉 그렇죠. 더 예, 좋아요. 오, 이거는 어디 근육? 네, 지금 팔 뒤에 근육 이 삼두박근하고 그렇죠. 그다음에 어깨 뒤에 근육들이 상당히 근력 운동이 많이 되십니다. 쭉 내려가시죠. 팔굽을 예. 우리 팔 전체로요. 내 몸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셔야지 엉덩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힘드시죠? 이거 저 사실 그 남자분들이 그 헬스클럽이라든지 사우나 가시면 이거 하시잖아요. 네네네. 이렇게 하는데 그 동작하고 완전히 다른데요? 예, 근데 이제 그 동작은 뭐 제대로 된 동작을 안 하시고 그냥 엉덩이 들었다 놨다 하시니까 효과를 좀 덜 보시죠. 근데 이거는 정말 그 팔 뒷근육 운동에 아주 좋습니다. 이거는 뒤로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는 이유는 뭔가요? 네, 역시 약간도 있지만 이 등근육 뒤쪽하고 그다음에 팔 뒤에 근육 우리 항상 앞에 쪽만 신경 쓰시는데 지금 균형을 위해서 뒤쪽 근육 운동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완전히 팔 힘으로 내 몸이 전체가 하중이 돼서 예, 팔에 그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팔 운동에 아주 좋습니다. 어깨하고 팔 운동에. 자, 이때 시선 호흡 내쉬고 예, 정면 보고. 정면 보고? 네, 좀 올려 주시고. 네, 저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원래 힘이 세나요? 예. 근육이 근력이 좋죠. 야, 저 이거 아니 왜냐면 저는 한 세 번 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, 여기 막 너무 당겨요. 네, 당기시죠? 네. 예, 그리고 뒤로 완전히 그 90도 각도로 하시면 뒤쪽에 그 50견 입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. 굉장히 이게 풀어지는데 좋아요, 이 동작이요. 지금 우리 이건 다 힘드신가 봐요. 앉아 계시는데. 앉아 계시네요. 예. 네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번만. 다 같이. 자, 다 같이 네 번만. 해볼게요. 네. 네, 잡고. 자, 시작. 내쉬고. 다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고 좀 아까보다 내려갔어요. 예, 그렇죠. 좀 좋아지셨어요. 지금 어깨가 유연성이 좋아졌거든요. 자, 올라 이제 거의 됐어요. 동작이 아주 좋으세요. 내려갔다 후 내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후 내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. 네, 좋으세요. 자연히 이러면요 어깨 뒤쪽으로 좀 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예. 네, 우리가 저 남성의 상징 그럼 뭐 어깨 막 이러면서 뭐 이 승모근과 어깨와의 삼두근 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네요. 그렇죠. 집에서 이렇게 의자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소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집에 욕조 있잖아요. 네네. 욕조 가가 딱 이 높이가 좋아요. 아하, 저도 좀 많이 그렇네요. 하거든요. 욕조에서 이렇게 잡고 하시면 아침에 운동화 저 샤워 하루 들어가셨다가 몇 번만 하셔도 좋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주의할 점, 이 동작을 하면서 뭔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팔에 힘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. 좀 뻣뻣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. 호흡 주의하시고요. 내려가실 때 호흡 내쉬고 올라가실 때 호흡 들이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호흡 무거운 걸 들이마시는데 내쉬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.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가 호흡을 참거나 무거운 걸
하고서 하면 이거 발살바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참고 있거나 이럴 적에 내내 압이 네. 올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허. 혈압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실 수가 있으세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해주실 때 네. 근력 운동을 해주실 적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내쉬고 올라올 때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 이거 잊지를 마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정확한 동작으로 하시면 운동 효과가 훨씬 커지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 엉덩이 들었다 놨다 하시지 마시고 네. 팔로 몸몸을 갖다가 지지하면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동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정확한 동작으로 이 동작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그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. 이 삼두근과 어깨를 이용해서 내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. 네, 한번 해보시죠. 예. 자, 좋습니다. 팔꿈치를 뒤로 가능한 한 뒤로요. 뒤로 아니 아니요. 그대로 좋아요.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렇죠. 그렇죠. 아주 좋으세요. 예. 나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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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아주 좋으세요. 천천히 자, 하는 게 네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 자 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앞쪽으로 잡으세요. 손 앞쪽으로 그렇죠. 그리고 예 더 앞으로 가셔서 네 좋으세요. 예예 아주 좋으세요. 자 올라오시고 발이 조금 더 내려 앞으로 조금만 더 그렇죠. 예 그러셔서 직각으로 내려가죠. 그렇죠. 완벽하세요. 아이고, 예, 자, 호흡 내쉬고. 자, 들이마시고. 자, 쭉 내려갔다 올라오시고요. 다시, 좀, 조금만, 발 앞에도 조금만 더 하시고. 좋으세요. 예, 하나, 네, 좋으세요. 다시, 다우. 예, 좋으세요. 선생님. 셋. 네, 저는요. 네, 네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네. 이제 올라오세요. 예.